먼저 어제 오늘 전국을 물바다로 만들어서 숱한 피해를 낳은 호우 상황부터 재난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강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지금 잠수교 어떤 상태입니까? 네, 한강 잠수교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부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12시 50분 기준 잠수교 수위는 7.4m로 새벽 5시쯤에는 다리가 물에 완전히 잠겼는데요. 탈당된 방류량이 많아지면서 점차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에 서울 시내 27곳 하천도 모두 출입이 통제됐고 주요 도로 곳곳도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중랑천 물이 불어나면서 오늘 오전 새벽 4시쯤부터는 동부 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양방향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 여의 IC 진출입 램프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고 양재천의 영동 1교 하부도로,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오전 8시 모두 해제됐지만 모레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돼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교통 통제 구간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